긴급 속보. 조덕재와 이재포 밀접히 관여. 충격. 배우 조덕재와 성추행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배우 B씨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명예훼손 사건과 조덕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포 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다면서 이재포, 김모 씨와 조덕재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재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재는 그 통화 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재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식당 주인과 병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 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 협박할 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 처리 및 배상 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식당 주인은 조덕재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고 전했다. 이재포는 지난 9일 여배우 B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B씨가 식당의 장념을 호소하면서 비상식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보도 과정에 조덕재가 관여돼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덕재는 B씨와 오랫동안 성추행 관련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었기에 이 같은 주장에 더욱 시선이 쏠렸다. 이에 조덕재는 이재포 사건과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에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재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조덕재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